1999년생 동갑내기 아역배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배우 김유정 배우와 김소현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우선 김유정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. 6위는 최고 시청률 3.6%,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3,590만 시간을 기록한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. 5위는 최고 시청률 4.7%, 넷플릭스 4억 6,300만 시간을 달성한 마이 데몬. 4위는 최고 시청률 9.5%의 편의점 샛별이. 3위는 최고 시청률 9.9%의 앵그리맘. 2위는 최고 시청률 10.4%의 홍천기. 1위는 최고 시청률 23.3%의 구름이 그린 달빛입니다. 다음은 김소현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올리는은 전세계 누적 5,020만 시간을 기록합니다. 6위는 최고 시청률 3.4%의 소용없어 거짓말. 5위는 최고 시청률 3.9%의 우연일까? 4위는 최고 시청률 5.6%의 라디오 로맨스. 3위는 최고 시청률 8.2%의 달이 뜨는 강. 2위는 최고 시청률 8.3%의 조설놓고 녹두전. 1위는 최고 시청률 14.9%의 군주, 가면의 주인입니다. 1999년생 동갑내기 두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